안녕하세요. 시사인 국제문제 편집위원 김영미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타지키스탄 두샨베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제가 오늘은 리포트를 할 거고요. 이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실 듯한데요. 뭐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곳은 아프가니스탄 바로 위에 있는 나라고요. 중앙아시아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같은 스탄이라는 나라라는 게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스탄이라는 뜻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랜드. 그래서 이쪽은 옛날에 원래는 이제 같은 뭐 나라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스탄으로 다 통했던 건데,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스탄, 무슨 스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름이 좀 어렵더라도,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곳에서 취재한 거는, 두샨베라는 이 지역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사회적인 이쪽 나라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라허만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게 이제 개헌을 해서 본인이 종신이 된 건데요. 그래서 2020년까지 원래는 임기였는데, 이 타지키스탄 법에 의하면 연임을 할 때는 네 번까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요번까지 하면 더 이상 이 사람 출마를 할수 없는 건데 법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법을 바꿀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개헌은 투표를 했는데요. 개헌 투표할 때 야당이 거의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이 집권한 집권당이 위주로 이제 투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개헌이 통과가 됐죠. 그럼 야당은 뭐 하느냐? 여기 야당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슬람 부흥당이라고. 지금 그 이슬람 부흥당은 테러 단체로 규정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당 하나만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야당이 어쩌다 테러 단체가 됐는지는 그 과정을 좀 보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IS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IS가 좀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모았잖아요. 이 타지키스탄에서 한 2,000명의 젊은이가 IS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귀국 테러도 겁나는 상황이 됐고, 또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라오만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소련 시절에부터 내려온 친소련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자체가 친소련 세력과 이슬람 세력, 이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련 세력인 집권당, 지금 대통령, 그리고 이슬람 부흥당이 야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IS를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버리고, 이제 막 세출작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또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국방차관이, 이 나라 국방차관이요. 그 이슬람 부흥당 쪽에 관여한 인물인데요. 그 사람이 경찰서를 습격하게 돼요. 말하자면 이제 쿠데타인데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죠.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급격하게 야당을 테러 단체로 규정해가지고 그냥 여당 하나로 가동되는 그런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동안 벌어졌던 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특이한 건이 나라 이제 말하자면 대테러 부대. 예, 사령관이었던 하리모프 대령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대테러 전술도 훈련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IS로 합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까지 그렇게 나서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집권을 해서 영원히 대통령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왕이나 마찬가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제 아들이 이제 올해 30살인데요. 이 아들한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고자 지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여러 독재 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독재자 10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라오만 대통령이.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독재 체제가 계속 갈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게요. 여기 페이스북을 다 막아놨어요. 그 이유는 이 국민들이 다른 나라와 소통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민주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걸다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지금 방송을 할수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취재 활동을 하고 뭐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알아내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스파이라고 규정을 해서 잘못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굉장히 걱정했고 또 이제 취재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좀 좋은 계기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취재들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 테러 단체로 규정되는 바람에 여기 남자들이 수염을 다 밀었어요. 왜냐면 IS 대원들이 수염을 길게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염도 다 밀고, 여자들 히잡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무슬림 국가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하자면 이제 뭐 옛날에 우리가 벌어졌던 장발 단속같이 길거리에서 수염 기르거나 히잡을 쓰거나 그런 걸 철저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 자유가 굉장히 억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 국민들 자체가 굉장히 좀 순박하기도 하고, 그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 청년연합 24라는 그런 단체가 사실 조직이 됐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라오만 대통령을 퇴진하라 하는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시위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와해가 되고, 또 거기에 리더는 피살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세력조차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독재 체제는 굉장히 오래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뉴스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알려드린 뉴스고요. 이 두샨베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행을 할수 없는 철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쪽으로 혹시 여행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 철수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나라 계속 취재를 하면서 앞으로 이 국민들이 라오만 대통령의 대응을 할 것인가, 대항을 해서 민주적인 어떤 정치를 계속 이룰 수 있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